아, 이쪽 뒤로 오니까 여러분 이 논 뒤로 이거 되게 잘 해놨네. 원두막이 쫙 이렇게 있어요. 오, 야, 여기 미끄럼들 타고 어른들 탈 수 있나 보다. 이러면 저도 한번 타러 가야죠. 자, 이렇게 풀 옆에 이렇게 또 뜨거운 물이 딱 텅이 있어가지고 수영하다가 추우시면 이렇게 쏙 들어오면 됩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자, 이번엔 녹색 물에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목욕탕 온 것 같죠? 오, 따뜻해. 38도래요 여러분. 좋습니다. 자, 이 탕이 이 스파에 오면은 이 장점이 이렇게 딱 야외에서 그죠? 이렇게 놀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모십시오 여기. 괜찮습니다. 야, 이런 거 보면은 애기들 노는 거 아기자기하게 너무 잘 해놨죠? 색깔도 이쁘고. 일단은 이런 게 이제 새거 이런 느낌이라 너무 좋네요. 물도 따뜻하고. 미끄러질 뻔했어. 이런 것도 있고요. 와, 이거야 이거. 이거 해골바가지로 해놓은 거구나. 근데 겨울에는 조금 춥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밖에 나오니까 좀 쌀쌀한데 추울 때는 이런 곳곳에 있는 탕에 쏙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쪽에 보시면은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있어요. 요거를 타고 내려가시면은 편리하기도 하는데, 자, 요렇게 밑으로 바로 내려갈 수 있게끔 푸드코트로 가는 1층, 2층만 운영하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타시면, 자, 1층으로 내려가시면 되는데, 자, 제가 요거 보여드리려고. 자, 이게 무료 보관함이 있습니다. 자, 생각보다 크기도 크고, 자, 요런 게 여기 숨어져 있으니까 요거 이용하시면 돼요. 여기 엘리베이터, 자, 1층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오, 꿀팁 드렸습니다. 자, 저도 이제 배고파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밥을 먹어볼게요. 일단 저녁까지 놀려면은 밥을 먹어야 됩니다. 자, 한식으로 해서 요런 데는 또 묘니머니 해도 미역국이죠. 미역국이랑 칼로리 높은 돈가스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23,000원. 아, 주문은 요런 식으로 락커키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주문 완료. 여러분, 미역국은 순식간에 나옵니다. 자, 미역국이 이렇게 나왔는데 가져가겠습니다. 야, 여러분 좀 가격은 나가도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미역국도 양도 많고. 이렇게 밥이랑 이렇게 같이. 자, 그리고 연장은 아까 봤던 여기서 이렇게 챙기시는 건데, 셀프바 잘 돼 있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김치랑 깍두기 이렇게 있고, 단무지도 있고, 피클도 있고. 자, 와, 돈가스도 나왔어요. 이게 바로 돈가스 덮밥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깍두기도 담겼습니다. 뭐 그래도 김치는 많이 줘서 좋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다 드시면 됩니다. 자, 미역국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역국이 여러분, 미역국 강추해요. 여기 오셔가지고 이 미역국에다 밥 말아 드십시오. 살짝 짜기는 하는데, 원래 이런 물놀이 할 때는 살짝 짜게 먹어야 돼요 여러분. 칼로리가 쫙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말아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미역국 이렇게 있고, 짠, 요거는 이제 돈가스 덮밥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스프도 나오고요. 스프는 조금 차갑습니다. 요거를 좀 따뜻하게 해서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야외가 보이는 데서 짠,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인 게 김치가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약간 시큼하면서 깍두기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런 멸치 조름이랑 이렇게 오징어 젓갈 같은 것도 나오고. 자, 그리고 안쪽으로 오시면은 테라피 마사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달팡이랍니다 여러분. 베이직 30분에 5만원. 그리고 비싼 거는 아델 시그니처는 28만원. 150분 이렇게 또 있네요. 저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그리고 여기는 또 이런 식의 또 유아 놀이방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애기들 여기서 물놀이 좀 지겨워하는 친구들은 여기서 놀아도 되겠네요. 이제 겨울은 스파의 계절인데 이런 데 이제 한 군데 전국에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하나씩 찾아가지고 이렇게 또 좀 몸질 지지고 하면은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나저나 여기 30cm 유아 풀에는 아무도 안 오네요. 애들도 안 오네. 자, 이제 야외 오미자탕에 들어와 봤는데, 오미자탕 40도입니다. 여기가 제일 따뜻한 것 같아요. 이제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어요.
다 이렇게 오미자라고 써 있습니다. 오미자는 폐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간장 기능이 크고 췌장 기능이 작은 퇴음인에게 효과적이랍니다, 여러분. 오. 자, 밤이 되니까 이렇게 조명을 켰습니다. 오, 이렇게 조명 켜니까 더 이쁘네요. 엄청 반짝거리네. 자, 이렇게 계단에도 불 들어왔고요. 아이고, 저기 아쿠아바에는 사람 더 많아졌습니다. 저기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뭐 드시느냐고. 야, 이쪽이 오니까 아까 그 안쪽에 있는 여기가 이쁘네요. 야, 조명 보십시오, 이런 거. 오, 이런 거 이쁘게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카라반 쪽에도 이렇게 조명 같은 거 이렇게 켜놓으니까 이쁘다. 지금 좀 약간 빈집이 많은 것 같은데 여름에 여기 꽉 차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자,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놀러 오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아쿠아바를 딱 바라보면서 딱 이렇게 계시는 겁니다. 아이고, 여기는 무슨 찜기 같아. 사람들 나올 때마다 막 김이 엄청 나와요. 와우. 자, 이렇게 탕에 들어가셔가지고 노시는 거, 아우, 너무 좋습니다. 연휴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가족들끼리 이런 데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자, 파라다이스 스파 도구입니다. 확실히 밤되니까 멋있네요, 여기가. 아, 인피니티 풀이 밤되니까 멋집니다. 이 조명이랑 이런 게 뭐든지 어울려져 있는 겁니다. 낮에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밤되니까 느낌이 확 달라졌어요. 자, 이제 사람이 좀 빠져가지고 아쿠아바에 와봤습니다. 자, 아쿠아바에서 주문을 해볼 텐데 여기 뭘 파나 이렇게 봤더니만 떡볶이랑 이런 거 감자튀김 14,000원 이렇게 팔고 있어요. 야, 떡볶이 시켰는데 양이 엄청 많아요. 오. 자, 여기서 이렇게 먹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아쿠아바는 밤이 멋있네. 나쁘다. 밤에 와서 드시는 거 추천. 여러분, 아무리 봐도 이건 거의 떨이 개념입니다.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없어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먹고 집에 가라. 이런 느낌으로 주셨어요. 떡볶이 맛있습니다. 떡볶이 추천해 드립니다. 이거 7,000원이에요. 자, 이제 밤이 되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 독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야, 이런 느낌으로 38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차,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세냈어요. 파라다이스 스파 도구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파라다이스 스파 도구. 그리고 또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딱 자쿠지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우, 대나무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 물은 이렇게 따뜻하진 않네. 아, 여기 또 느낌이 또 새롭네요. 자, 이렇게 대나무로 만든 딱 통에 들어와가지고 짠, 또 아까랑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또 보낼 수가 있어요. 아, 여러분, 여기 너무 좋습니다. 아, 여기 오셔가지고 요 시간이고 야도하십시오. 언제 한번 이런 또 대나무 통에 넣어보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이거 9시 전이 다 가시네. 자,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이들이 있으면 어쩔 수는 없는데 일찍 오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선셋 스파랑 나이트 스파 끊어가지고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시장 같은 데 가셨다가 저녁에 이렇게 딱 찜질까지 하고 가시는 코스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찍방탈이었습니다. 오, 이쁩니다. 찍방탈. 여러분, 이 안에도 한번 들어와 봤는데 여기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트 나오는 거. 오, 여기서 이렇게 더 목욕탕 가면 있는 거. 오, 이거 너무 좋아요. 아, 이거 물살 왜 이렇게 세? 오,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오. 야, 저 버섯에서도 물 계속 나오고. 야, 여러분, 밤 되니까 너무 멋지네요. 아, 조명 너무 이쁘게 잘 해놨습니다.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 놀러 오십시오. 오, 여기도 잘 해놨고 이것저것 나무도 그렇고.